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설악산 외설악 쪽에 있는 울산바위와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수십 년을 평생을 돌멩이와 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은 거의 말랐고 그나마 흐르던 물도 얼음으로 얼었습니다. 울산바위 흔들바위를 오르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잘 가꾸어져 있어서 오르기에 쉽습니다. 오르는 도중에 부도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바위와 나무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뒤쪽에 울산바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자연의 휴식터도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도 평생을 바위와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소나무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은 나무일 때는 저 바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몸통이 아래통보다 더 큽니다.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중간에 휴식을 하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고 저 멀리 울산바위 그리고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레킹을 하면서 등반을 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보이는 것 같으니 뭔가 있는 듯 합니다. 한참을 오르니 이렇게 아주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개조암이 있는 석굴암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쪽에 엄청나게 큰 암벽이 있으며 바로 그 팽탄하던 수백 명이 앉아도 충분히 넉넉할 팽탄화된 바위 위에 떡 앉아있는 흔들 바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둥근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 모서리에 저렇게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개조암이고 저 뒤에 병풍처럼 보이는 것이 울산바위 입니다. 한꺼번에 다 보게 됐네요. 울산바위, 개조암, 흔들바위, 그리고 암벽바위. 여기에는 거의 90도로 깎여져 있는데 수없이 많은 수백 년 된 그 이전에 선조들이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들이 한문 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바위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흔들어 보겠습니다. 힘껏 흔들면 또 떨어져 버릴라 힘을 조금 빼서 흔들겠습니다. 드디어 흔들바위에 제 손이 닿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힘껏 밀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저 병풍처럼 서 있는 울산바위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개조암과 흔들바위 그리고 암벽바위를 쳐다보고 내려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